우리에게 일본이란, 일본이란. 근데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국민학교 나오는 제가 이제 마지막 그런 거였는데, 국민학교를 나오면서 항상 그 어렸을 때하고 중학교 때, 뭐, 고 이런 때 하면 책에도 일본에 대해서 나와요. 일본에 대해서도 나오고. 근데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올 때, 한 가지 일적인 뭐 농담 삼아 나오는 얘기도, 일본에서 그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한국 남자다. 막 그런 농담도 했고, 그만큼 일본은 상당히 문명적인 국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화장실만 가도, 화장실을 일부러 어지럽혀 놓고 와도, 10분 뒤에 화장실을 다시 가보면, 일본 화장실은 엄청 깨끗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뭐 50년 또는 80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듣고, 그리고 제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일본에 출장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가지고 왔던 그, 뭡니까? 그 비디오, 옛날에 비디오 플레이어 그게 이제 소니 거였어요, 소니. 소니.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은 이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심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뭔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 일본은 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뭐랄까요, 강한 상대가 아니냐.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나라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저희 세대 밑으로, 지금 20대나 10대는, 일본은 하나의 그냥, 이웃 나라입니다. 그냥 이웃 나라고 일본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기술적인 부분을 배운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관광이라는 부분 말고는 일본 자체가 뭐 이슈가 되진 않아요. 차라리 뭐 기술이나 이런 거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느낄 때는 뭐 독일이라든지 그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일본의 기술적인 부분이 일본이 엄청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일본이라는 국가를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이제 됐는데 그 부분 자체도 또 받아들인 시각이 다 다른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한켠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아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주가에 엄청 빠지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빠지지만 일본도 같이 빠지거든요 지금은. 물론 지금의 이런 하락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하락이에요. 당연히 지금까지 거래처를 계속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거래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해와서 그게 너무 편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익숙해졌는 거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시간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런 뉴스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소재 관련해서 대체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뉴스였는데, 그 밑에 댓글이 뭐가 달려 있었냐면, 일본이 대지진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지금 여기서 이미 터진 것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본은 지금보다 한 가지 더 우리한테 요구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법부에 대한 판단도 지금은 참견이 들어왔던 상황이었고, 그럼 앞으로에 대해서도 더욱더 경제적인 압박도 상당히 심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안 통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돈줄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일본의 이제 뭐랄까요, 전략적인 선택이 겁니다. 한국을 발 아래로 둬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결국에는 남북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 일본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본 증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금 거래가 붙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1998년부터 2007년, 2008년, 2009, 2010년도 이때가 이제 N고 현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70엔, 75엔 이렇게 나타날 때였고, 그게 이제 엔화가 상당한 엔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고, 이때 올라올 때 이제 엔화가 이제 130엔, 110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올라왔었는데, 자 거래량을 잠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본다면 여기에 이 파동, 여기서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 자체가 상당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갔는데, 이 거래량을 우리가 이익실현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되는 거고,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라는 것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서, 같은 급락이라도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없고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럼 여기 하단에서 이 구간, 이 만포인트 구간 자체는 상당한 매집이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를 이렇게 여기 매집이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빠질 때 여기 거래량은 좀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추세로 올라갔는데, 자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가 권역에서 여기서 이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는 계속해서 줄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 여기에서 고가 권역을 다시 한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일본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신규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자에 대한 관점으로 자전거래가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주가가 넘어가는 확률보다는 여기서 오히려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조정이 여기까지는 내려와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본이 이제 올림픽이라는 기준을 조금 잡을 수 있는데, 올림픽 전까지는 경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이후에 그런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지금 기술이 상당히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G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일본은 5G 개통 휴대폰 자체가 없어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이 5G에 대한 기술을 선도하는 곳은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입니다. 일본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를 앞서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G 같은 경우 일본이 상용화에 대한 목표가 2020년이거든요. 옛날처럼 그런 거대한 공룡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국내 증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졌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증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계속적인 반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공한증이라고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중국이 한국을 보면서 엄청 한국 축구가 거대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눅 들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보면서 공일증이 거의 일본이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뭐랄까 선입견 자체를 지금은 조금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하고 또 저 밑에 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충분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일본이 엄청나게 앞서간다는 생각을 제 밑에 세대들은 자체를 안 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극복을 해나가야지만 뭔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 될 수도 있다 말씀도 드리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본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힘든 패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방을 조금 늘어놓고 우리가 이거를 신규 매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할까요? 하기 엄청 힘들어요. 결국에는 하단에 있는 이 자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면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현재는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 차라리 매수에 대한 관점은 훨씬 좋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판단했을 때는 현재 국내 증시를 좀 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좋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일본 증시 조금 지금은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본 증시도 110엔에서 70엔에서 130엔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서 증시를 올렸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돈을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다음에 이번 8월 달에 다시 한번 더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좀 더 공격적인 뭔가에 대한 금리에 대한 변화를 한번 더 추구해 준다면 지금의 이런 하방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